여기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이주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내용과 똑같은데, 요건 이제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여기 적어놨는데, 아브라함이 52세 갈대아우르 가스딤에서 통치자 니므롯 왕의 탄압을 피해서 정치적으로 망명, 야와의 가나안 이주 명령을 받고 중간 기착지 하란에서 임시 거주했다. 아브라함이 요때 나이가 52세, 55세. 그러니까 약한 3년 정도는 하란에서 임시 거주했고, 가나안의 1차 이주 시기는 아브라함이 55세부터 70세까지 약 15년 동안, 아브라함이 70세에서 75세까지는 다시 하란으로 아버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일단 복귀해서 5년 동안 있었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영구 이주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세겜 땅으로 들어오죠. 세겜을 거쳐서 베델로 이주를 했다. 창세기 12장의 8절에 나오는 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 출생, 심한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이집트를 거의 뭐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집트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10절에 나오는 그와 같이 사례와 같이 이제 이집트로 이주를 했다가 거기서 1년 반 정도를 지나면서 거기서 이제 강제 출국을 당해서 다시 아브라함이 76세에 베델과 아이 중간 사이로 다시 올라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1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롯과 70세, 롯과 초지부족으로 분리했다. 요거는 요때 당시는 베델에 있을 때 롯과 초지부족으로 그 밑에 그 목동들이 자꾸 다투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이제 분리해서 아, 너가 원하는 대로 다른 지역을 찾아서 가고 이렇게 해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리거주했고 창세기 13장 18절에 나오는 내용.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이주했다. 요 나이에. 그러니까 롯이 먼저 떠나고 아브라함이 조금 한 6개월 후에 헤브론으로 이주했어요. 아무래도 이 베델에 이제 초지가 좀 부족하니까 남쪽으로 좀 내려왔어요. 롯이 소돔으로 이주해서 소돔과 고모로 전쟁에 71세. 그러니까 롯이 소돔으로 이주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 아브라함이 78세에 318명을 이끌고 헤브론에서 호바, 다마스커스의 서쪽에 있는 도시 여기까지 야간에 추격을 해서 롯을 구출하러 추격을 했다. 창세기 14장의 1에 나오는 그 내용들. 호바, 다마스커스의 서쪽에서 엘람의 왕, 연합군, 그돌라오메를 파하고 헤브론으로 귀환했다. 롯과 포로들과 탈취당한 재물들을 찾아서 돌아왔다. 창세기 14장의 16절에 나오는 똑같은 내용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살때 롯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거를 추격하고 그걸 다시 찾아왔냐 하는 그 나이가 여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살의 책에 나온 대로 78세 정도 돼요. 아브라함이 78세 엘람의 왕 연하 그돌라오멜을 이기고 귀환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11절 했다. 창세기 14장에 17절에 나오는 그 내용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제가 간략하게 됐고, 이 밑에는 이제 야살의 책에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내용은 창세기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